전라남도는 도가 중심이 돼 건의해온 재정분권 개선안이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확정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.3%포인트 추가 인상과 국고보조사업 2조 3천억 원 지방 이양, 지역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 신설 등이 포함됐고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 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됩니다.